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가정의 달 5월은 행사가 네. 참 많은데요. 이번 주 아주 큰 행사가 있죠.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맞습니다. 이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참 기다려왔고 또 어떤 선물을 받을지 설렜을 텐데 대학생 누나 오빠들에게 큰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완주에 있는 한 보육원의 아이들인데요. 전주 완주 대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위해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저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려서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벽화 주제가 너의 꿈을 응원해라는 주제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 응원을 받아서 더욱더 힘차게 꿈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피는 일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북이 참 좋다에서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식들을 준비해봤는데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숲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멀리 있는 숲이 아니라 네. 우리 도심 가까이 있는 숲이라고 하는데요. 이름도 참 이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름이요. 야호학산 유아숲 체험원 그리고 맘껏 숲인데 그곳으로 가서 숲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속 숲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만나러 지금 바로 함께 가시죠.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는 이곳에 아이들을 연구하는 한 남자가 있으니 해마다 찾아오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매번 똑같은 곳, 똑같은 관광지 많이 지겨우셨죠?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자연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그런 곳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 빨리 가야겠다. 책을. 전주 도심 속 숲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다. 맑은 공기 마시며 꽃과 푸른 장난감이 되는 자연 속 숲속 놀이터 지금 가보자. 아파트 숲을 지나면 전주의 남쪽에 학산이 있는데요. 이곳에 아이들의 생태 놀이터가 있습니다. 아, 이쯤이면 다 온 것 같은데. 다 온 것 같은데. 어디지? 놀기 전에 쭉쭉 준비 운동. 아이들이 몸풀기를 하며 신났는데요. 더 신난 분 여기 있네요. 선생님, 여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뭔 줄 알고 왔다고 하는 거야? 여기 숲 체험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곳에서는 아이들과 숲을 느끼고 즐길 수 있어요. 저도 그럼 여기서 숲을 느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느껴보시죠. Let's go! 이곳은 자연이 준 생태학습장. 본격적으로 탐험에 나서는데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유아숲 지도사는 몸을 낮췄습니다. 날돌이 친구들, 강돌이 친구들 못 봤죠? 네. 가서 궁금하죠? 네. 가서 볼까요? 네. 그런데 우리는 숲의 손님이지. 숲의 주인이 아니잖아. 조용히 해줘야겠지. 지금 이맘때 관찰되는 숲속 친구는 오, 신기한 도룡뇽과 물에 뜬 소금쟁이. 알에서 부화한 지 6일차 된 토실토실한 올챙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올챙이랑 도룡뇽을 만나봤죠? 그럼 우리가 자연 보호를 위해 물도 깨끗이 하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아야겠죠? 잘할 수 있죠? 잡고 놓아줘야 한다는 말을 친구들과 서로 하며 자연과 상생을 몸소 체험하고 있네요. 살아있으니까 얘는 누구니? 우와, 도룡뇽 잡았어요. 우와, 도룡뇽도 잡았어요. 도룡뇽 이제 보내줘야 돼. 너무 고맙구나. 생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에게 모든 감각 기능을 통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을 배우고 그 자연을 통해 정서혁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주시 홈페이지에 신청만 하면 전문 유아숲 지도사와 함께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생태 체험에 나쁜 날씨는 없어서 비 오는 날도 진행되고요. 모든 자연물은 관찰하는 대상이 된답니다. 와,
와, 올챙이 잡히는 거 보세요. 저 어렸을 때는 이 올챙이 쉽게 만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기 오니까 올챙이, 도롱뇽, 소금쟁이까지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연우야, 이렇게 올챙이 밖에서 잡아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신기하고 꼬리가 꿈틀꿈틀거리는 걸 처음 보니까 신기했어요. 올챙이도 보고 도롱뇽도 보고 소금쟁이도 보고 재밌었어요. 이제 숲속 자연 놀이터로 가는 길. 아이들의 목소리가 온 숲을 덮는데요. 흔들다리와 밧줄을 건너 균형 잡기를 하는 신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뛰어놀던 모습들이 어른이 돼서도 기억에 나듯이 친환경적인 놀이시설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습니다. 풀과 벌레를 관찰하며 자연을 배우며 숲에서 잘 놀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체험원입니다. 너 이렇게 놀고 배운 적 있어? 네, 우리도 진짜? 우와! 민달팽이야? 어때? 촉촉하지? 민달팽이는 지금 집이 없어서 이렇게 촉촉함이 필요한 거야. 유치원에서 맨날 오니까 밖에서 노니까 더 좋아요. 책에서만 보던 우리 도롱뇽도 진짜로 보고 실제로 보고 또 민달팽이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관찰력과 탐구력도 엄청 성장할 것 같습니다. 숲 체험하러! 전주의 관광 핫플레이스 덕진공원에 아이들을 위한 숲이 있습니다. 덕진공원이 이렇게 변화들이야. 연못옆 나무 우거진 곳이 바로 아이들의 숲속 놀이터죠. 어른도 신난 이곳에서 아이들은 더 신났는데요. 이곳에서는 아이들의 놀 권리가 무한대로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호 맘껏 놀이터죠. 와, 우리 친구들 재밌겠다. 친구,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집 앞에 놀이터보다 훨씬 재밌어요. 얘들아, 우리 자연물 만나러 할 건데 주변에 있는 돌, 꽃, 자연물들 모두 가지고 오세요. 마음껏 숲에서 진행되는 만다라 활동은 지형을 활용해 공간 지각 능력을 키워주고 자연에서 색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답니다. 예쁜 꽃, 자, 손, 두 손에 잘 봤어요. 두 손 여기 있습니다. 꽃잎 하나 둘 모아 아이들이 협동심 발휘에 만다라를 완성하면 성취감을 제대로 느끼겠죠. 또 한쪽에서 접시 그림에 자연물 음식 만들기가 한창이네요. 와, 우리 친구들 지금 꽃 가지고 뭐 만들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뭐 만들고 있어요? 철쭉이야, 포이야,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어요. 와, 김치볶음밥 너무 맛있겠다. 이거 누구 줄 거야? 눈 아픈 사람한테 줄 거예요. 눈 아픈 사람한테? 네. 오늘 연우 생일이었단 말이야. 와. 그래서 오늘 연우가 네이클럽보다 엄청 많이 주었어. 우리 엄마랑 장사리 했는데. 그래요? 아이들이 자연물을 직접 만지고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모습이 너무 밝아 보여서 저도 마음이 너무 좋아요. 창의성과 호기심을 기르기엔 낙서 한 판이 최고죠. 자유롭게 뛰어놀고 신나게 구르면 대근육 신체 운동이 저절로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네! 자,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사람 손! 네! 자, 숲에서 자연을 배우고 살아있는 생명을 관찰하며 신나는 놀이를 할 수 있는 숲놀이터. 5월엔 아이들과 함께 숲으로 고고!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저렇게 네. 가까이 숲놀이터가 있으니까 너무 좋겠는데요? 네, 우리가 만난 그 다른 숲 외에도 네. 임금님, 뭐 딱정벌레, 도토리, 네. 배짱이, 두더지, 도깨비 숲과 같은 이름도 예쁜 숲놀이터가 참 많대요. 정말 많은데요. 전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까운 숲놀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숲에서 그냥 뛰어노는 것 같아도 자유롭게 놀이를 하면서 다른 친구를 배려하는 사회성도 길러지고요. 또 과학적 탐구 능력도 길러진다고 하네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환경 감수성이 길러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숲과 함께 자란 아이들은 네. 세상을 보는 눈이 뭔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뛰어놀 수 있는 숲 놀이터도 참 좋지만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게 마술 아니겠습니까? 아, 네, 마술 하나 알 줄 알면 아이들 정말 좋아하죠. 그럼요. 어린 시절에 봤던 이 마술의 매력에 빠져서 마술사의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오늘 소울푸드의 주인공이신데 1m의 마법 문태연 마술사 지금 만나보시죠. 이 순간 공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약간의 신호만 주게 되면 이 지폐는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태현이라고 합니다. 태현이 형 사무실에 멀쩡한 숟가락이 없더라고. 이렇게는 절대 안 돌아가지. 안 돌아가, 진짜. 그럼 이게 살짝 돌아가면 더 안 돌아가요. 너무 에너지. 그래서 유리 겔라, 제가 유리 겔라의 제자 유리 겔라입니다. 1m 마술은 아주 가까이에서 진행되는 마술 공연입니다. 정말로 소통하고 사람들이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말로 생생한 공연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술 분야를 클로즈업 매직이라고 하는데 클로즈업 매직이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 마술 분야를 알리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m 마술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술사 문태현이라고 합니다. 아까 잃어버렸던 번개꾼의 10,000원. 이 순간 지폐가 깔끔하게 변하게 됩니다. 깔끔하게. 한국은 깔끔하게. 한국은행 인쇄 이전의 상태로 깔끔하게 변해.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친구가 이렇게 마술을 보여줬는데 10살 때에 친구가 학교에서 마술을 보여준 걸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책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고 마술을 독학으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 프로로 데뷔하고 나서 지금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고요. 이은결 마술사, 최현우 마술사 많이 알고 계시죠? 마술 이외에도 더 깊은 것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외쳐주게 되면 이 순간 두 개의 공이 수많은 공들로 늘어나게 되는 마술이었습니다. 후 불어주세요. 후 불어주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진 동전은 지금 여기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기까지가 한계야, 더 이상 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그런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저는 1m 마술의 마술사 박승용이었고요. 마술사 한재산이었습니다. 저는 문태현이었습니다. 1m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술이 이제 관객들하고 소통은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마술이 있다는 게 신기했고 그다음에 애들도 되게 즐거워했었고 저도 참여하면서 되게 재밌어서 즐겁게 보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눈앞에서 보니까 관객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고
저희가 같이 보면서 하니까 더 재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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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복 체험하고 계시는데 느낌이 어떠신지? 예. 아, 너무 재밌어요. 아. 심심이란 것 같아요. 예쁜 것도 많고 네. 성별 바꿔서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 너무 재밌어요. 요정 수 입으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손만 나옵니다, 지금. 아, 괜찮아요? 1미터 마술 공연을 쭉 해오다가 저희 이전 공연장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쉬면서 공연장을 빠져나왔는데 또 다른 공연장을 찾다 보니까 이 말랭이 마을이란 곳을 우연찮게 알게 됐고 여기로 작가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한번 잔치를 열어보자 하나의 축제같이 행사를 열어보자 해서 골목골목을 이렇게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주민분들도 함께 동참해서 지금 현재는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마을 축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저 복권 손님한테 갖다 줘 좀 도와줘. 네, 알겠습니다. 한 점 금방 드릴게요. 네. 젓가락 하나 주세요. 아, 젓가락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네. 안전하다 주세요. 아,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오늘 들어왔어. 갈게요. 말랭이 마을은 군산에 몇 개 남지 않은 유일한 산동네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달동네가 많았는데 현재는 달동네를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골목골목 이렇게 비좁은 골목 사이로 들어가는 이런 산동네를 굉장히 보기가 힘든데 그런 원형을 가지고 있는 데는 아마도 이 마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하나의 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끝나고 나면 굉장히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예, 집에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물짜장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공연 끝나고 나서 물짜장 먹고 싶어서 좀 힘 좀 내려고. 네. 맛있게 드릴게요. 네. 반갑네요. 요새 못 먹었었는데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이게 너무 반갑다. 원래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생 때 이 근처에 학교를 다녔고 친구네 가족 집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놀러 왔다가 그때는 뭐 하는 데야? 이러고 식당이구나 이랬는데 음식을 먹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5년 전에 군산에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를 들려서 이 물짜장을 먹고는 내가 어렸을 때 왔던 이곳이 되게 오랜 전통의 역사가 있는 맛집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이렇게 해물을 먼저 떠서 해물하고 여러 가지 건더기들을 같이 떠서 면을 딱 올린 다음에
같이 한 입에. 훨씬 더 진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고민 많이 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밤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럼 밤샘 하고 여기 돌아와가지고 식당에 와서 이 물짜장을 먹으면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항상 먹고 나서 든든하고, 네. 다음 날 되면은 좀 아, 힘이 돌아왔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게 들어가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Last call.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제가 보여주는 마술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저라는 인물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Whenever I close my eyes, I see a car driving away. So many nights I've tried to replace you next to me. You set the bar so high, so high that it keeps me wide awake. Like there ain't no love, no love. Like there ain't no love, no love. 마술의 묘미가 뭔지 영상을 보고 알았어요. 관객과 가까이 소통하고 그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면 맞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놀라운 거 보여줄 때 기분 참 좋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기쁨을 주고 주목받으려고 마술하는 친구들 꼭 있거든요. 주목받으려고 마술했군요. 전 춤췄어요. 이렇게 놀라운 마술은 보는 어른들도 즐거울 것 같은데요. 우리 주변에 마술사가 있다는 것도 참 복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군산 말랭이 마을도 함께 알게 돼서 좋더라고요. 네, 군산이 짬뽕으로 굉장히 유명한 건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물짜장도 맛있어 보이니까 다음에 군산 가면 꼭 물짜장 먹어봐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복이 참 좋다. 다음 소식은 익산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익산 황등에서 미륵사지 방향으로 가다 보면 커다란 메타사카이아 나무가 있거든요. 바로 아가페 정원입니다. 그래요? 이 노인복지시설의 산책길이었던 정원이요. 일반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면서 힐링을 위해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익산 아가페 정원에 꼬마아이들이 방문해서 또 즐겁게 즐겼다고 하는데요. 네. 아름다운 정원으로 지금 함께 가시죠.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기 50년 만에 개방된 익산 비밀의 정원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느낌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떠나볼까요? 아가페 정원은 본래 정원이 아니었고 아가페 정량원의 그 어르신들의 친화적으로 여기서 생활한 그런 터였는데 2021년에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하고 좀 힐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의가 들어와서 많이 망설인 끝에 21년 9월에 아가페 정원이 탄생하였습니다. 코로나로 답답했던 마음을 뻥 뚫어주는 것 같은 아가페 정원. 봄 소풍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꽃이죠.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영산홍으로 눈에 힐링. 4월 말부터 5월 초면은 고려 연산홍이 군락으로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터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 터널을 이렇게 뺑 돌면은 꽃이 하늘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신비스러운 느낌이 들지요. 아니, 낙홍을 밟고 노는 건 누구지? 아, 봄 소풍으로 놀러 온 아이들이구나. 자연 속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 덩달아 소풍 온 기분이네요. 친구 손잡고 나란히 걸어보는 산책길 정말 재밌겠다. 얘들아, 이게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나무일까요? 타일나무! 어떻게 알았지? 누가 좋아하는 나무예요? 타일나무! 둥글게 둥글게 헤이! 둥글게 둥글게 헤이! 둥글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요.
저희는 스머프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간다고 하니까 나무가 한 줄기차 이렇게 기차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저희가 숨바꼭질을 요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숨을 수 있는 나무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나무가 크다 보니까 한 줄로 이렇게 우리 아빠 나무로 엄마 나무, 아기 나무까지 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놀 수 있는 곳이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유럽 분위기 물씬 풍기는 대칭 구조의 포멀 가든. 5월엔 샤스타데이지, 금계국 등 많은 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시사철 아름다운 홍가시나무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정말 많이 사랑을 받고 있네요. 생각 외로. 요즘에는 대구, 부산, 뭐 먼 데서 울산, 뭐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주중에는 한 600명, 700명 오시고요. 주말에는 1,700, 800명 오시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아가페 정원을 감싸고 있는 메타세콰이어 길. 햇빛을 피해 그늘 안에서 잠시 쉬어볼까요? 밤에 날려보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덕분에 올해 봄도 따뜻할 것 같습니다. 메타세콰이아는 그 신부님께서 72년도에 정확하게 심은 건데요. 울타리로 심으셨어요. 그 옛날에는 펜슬 같은 게 없어서 나무로 울타리를 한 시대였고 키보다 작은 그 메타세칸을 심으셨는데 지금은 뭐 40m, 50m 이 정도로 커버렸어요. 전체적으로는 한 800그루가 저희의 메타세콰이어가 있습니다. 아가페 정원의 울타리가 일상의 근심, 걱정까지 막아주는 것 같네요. 저희 정원은 습의 정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 나무에서 주는 피톤치드나 그 음이온을 즐기면서 몸을 조금 힐링하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 정원 자체가 70년대 때 신부님이 독거 노인들을 같이 생활하신 곳이라서 따뜻한 마음을 안고 또 사랑을 느끼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장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유산균 평생 먹어야죠. 국민 유산균 락토핏으로 락토핏. 내 몸의 핏 락토핏 종근당 건강 뭐니 뭐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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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니 뭐 매일매일 습관처럼 모아 뭐니 뭐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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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니 뭐 뭐니 뭐 뭐니 뭐 크러플을 입혀 크리스피하다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매일 새기름 60마리 맛 맛있는 60개 치킨 아 노후 준비 어떡하죠? 걱정할 게 뭐 있나요? 푸른 씨앗이 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도 사업주도 푸른 씨앗 심고 희망을 꽃피우세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우리 고장에 이름난 산들 참 많죠. 네. 근데 그곳의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사찰들도 많습니다. 내일부터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는 곳들이 있다고 해요. 네, 우리 지역에서는 선운사, 내소사, 내장사 등 7곳의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네, 내일부터 65개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네요. 그동안 이 관람료 때문에 갈등도 좀 있어 왔는데 그 갈등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일반 시민분들도 부담 없이 편하게 네. 사찰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고찰을 느긋하게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면 좀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아, 저는 오늘 기분은 보리밥과 칼국수 어떠세요? 두 가지 메뉴 모두 다 너무 먹고 싶은데 자, 이번 주말 여기 어때에서 산행 맛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가시죠.
전국에 사는 지금 울긋불긋 꽃대걸. 무등산에도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나도 합류해볼까? 옷값으로 맛있는 거나 먹자. 무등산 하면 보리밥. 그런데 사장님이 무려 김치명인? 무등산 자락에서 50년 정도 살고 있어요. 보리밥은 한 35년 정도 하고 있고, 대표 메뉴가 닭을 처음에 닭을 했어요. 한 50년, 엄마 때까지 한 70년 동안 그 안에 보리밥이 추세가 되어가지고 건강식품으로, 그래서 보리밥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나는 이제 채소로 하고, 또 봄에 나온 채소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돌아가면서 메뉴 바꿈이 되죠. 한 일곱, 여덟 번 도전해가지고 대통령상도 타고 명인도 되고 이런 타이틀을 다 갖춰 있습니다. 명인이 담근 김치를 맛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되는데. 나물 여섯 가지 이상 골고루 넣어서 제가 담은 고추장을 쳐서 그냥 참기름 치고 비벼서 먹으면, 또 쌈에다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죠. 나물과 고추장이 뭉치지 않도록 잘 비벼주고 크게 한 입. 명인의 김치 얹어서 또 한 입. 딸하고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래요. 엄마가 그래도 그동안에 쭉 이뤄놨던 것이니까 이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지기들이 이제 맡아서 할 거예요. 무등산 하면 보리밥과 백숙만 있냐고? 그럴 리가. 저희 가게는 지금 한 이제 벌써 20년 됐네요. 칼국수, 또 수제비, 또 이제 팥칼국수, 새알 팥죽, 자부심을 느끼는 만두, 이렇게 해서 지금 내리면 또 콩물국수까지,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칼국수로만 20년이라니,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 이건 뭐지? 저 칼국수 시켰는데요. 우선 주셨으니 먹고 보자. 이제 고추장하고 보리밥하고 이제 먼저 칼국수나 수제비를 드시기 전에 드시면 좀 칼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물도 더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칼국수의 시원한 것을 좀 극대화시키는 뭐 그런 작용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요즘같이 또 경기도 어려울 때 그 두 가지를 다 드시면 가성비 쪽에서도 더 낫지 않겠냐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면을 뽑아가지고 하루 이제 냉장고에 숙성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화벼락 해가지고 옛날 이제 군산이나 부안 쪽에서 많이 나는 조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저는 지금 육수를 빼고 있습니다. 보통 만두들은 이제 뭡니까 당면을 많이 넣거든요. 저희는 이제 당면을 빼고 호박하고 양파를 위주로 해서 부추하고 해서 이제 좀 한번 드셔보세요. 사모님과 따님이 직접 빚는다는 만두.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바지락 칼국수는 자주 먹어봤는데 생합 칼국수는 처음이야. 쫀득하고 탱탱한 면발. 와, 국물 뭐야? 입을 뗄 수가 없는데? 전라도에서는 역시 설탕이지. 역시 산은 보라고 있는 거야. 물론 이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 이걸 하고 싶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자부심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걸 한번 이대까지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젊은 애들이니까 더 나은 맛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보리는 예로부터 오곡 중에 으뜸으로 찼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보리밥 먹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 보리가 또 장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고추장에 비벼만 먹어도 맛있고 건강한 한 끼 뚝딱입니다. 네, 요즘 청보리 넘실거리는 곳이 많은데요. 네. 보리밭에서 사진만 찍지 마시고 보리밥도 함께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건강식 먹어봤으니까 이제 목장으로 가서 뛰어놀아 볼까요? 네, 청주에 가면 젖소도 네. 있고 우유 생산 과정도 볼 수 있고 치즈 만드는 체험도 하는 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자, 푸른 목장으로 지금 떠나보실까요? 요거트가 제일 좋아. 하얀 요거트를 스푼으로 떠서 내 입속으로 넣으면 아이 맛있죠. 요거트 좋아. 얼른 쏘라. 고마워. 잘 먹으니 나도 고마워요. 충북 청주에 특별한 가족 목장이 있습니다. 당일 생산된 우유로 요거트와 치즈 등의 다양한 유제품도 만들고 신기한 낙농 체험도 할 수 있는 곳. 소에게 건초도 주고 청보리밭에서 뛰어놀며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체험 목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따사로운 봄날, 신선한 유제품과 다양한 낙농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청주의 한 목장으로 가봅니다. 아니 근데 여긴 카페잖아요. 이곳에 신나는 농부가 있을까요? 오늘 농부님 어디 계세요? 제가 농부입니다. 신나는 농부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신선한 유제품도 만들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특별한 목장을 운영하는 이승찬 농부를 소개합니다. 아니 농부님, 무슨 농부님이 이렇게 커피 마시고 계세요? 제가 지금 쉬는 게 아니라 오늘 자연 치즈를 만들다가 잠깐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 농땡이 부리시는 게 아니었구나. 네, 이곳은 제가 농땡이 부리는 곳이 아니라 도시민들이 목장을 찾아와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유제품 숍이고요. 저도 겸사겸사 같이
잠깐의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농부님, 농땡이 부리는 사람 아니어요. 저는 본래 실내 인테리어 전공을 하였지만 군대를 다녀오면서 젊은 농업을 실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부모님이 하고 계시는 목장으로 들어와서 같이 함께 합심하여 새로운 모습의 6차 산업 낙농 목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가족 목장. 30년 전부터 목장을 운영해온 이종윤 농부에 이어 딸인 이달의 농부와 아들 이승찬 농부가 가세해 특별한 가족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진 리포터, 오늘은 목장 일에 도전해봅니다. 도전!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이곳은 새벽에 부모님께서 착유하는 원유를 가지고 저희가 유제품을 손수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자연 치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 치즈를 만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이곳에선 아침에 목장에서 짠 우유를 활용해 직접 치즈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새벽에 짠 우유에 불순물을 여과한 후에 저온 살균과 냉각 작업을 하고 유산균을 첨가한 뒤 응고 효소인 렛넷을 첨가한답니다. 오! 아, 이게 우유가 굳어져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칼로 한번 응고되는 원유를 잘라보시겠어요? 아, 진짜요? 이렇게 해서 자르면 될까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치즈칼로 응고된 원유를 자르는 이유는 치즈칼로 자른 원유가 한 1cm 정도의 큐브 형태로 잘리는데요. 이 치즈 형태에 잘린 응고된 커드들이 이따가 유청과 단백질 덩어리로 분리되게끔 이렇게 지금 자르고 있는 겁니다. 치즈칼로 잘라준 원유를 우유물인 유청과 분리하면 이처럼 치즈 덩어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치즈 덩어리를 반죽하고 성형해 스트링 치즈로 만들게 된답니다. 아침에 짠 우유로 방금 만든 치즈의 맛 어때요, 수진 씨? 치즈! 단일 목장의 원유를 사용하고요. 직접 사양 관리를 하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원재료, 원유에 있어서 신선하다,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유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릴 때 원재료를 저희가 직접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장에서는 직접 생산한 유제품을 카페와 유제품샵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직접 키우는 소액에서 나온 신선한 우유로 만든 유제품이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게다가 이 목장은 치즈 만들기 등의 다양한 낙농 체험으로 아이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승찬 농부의 누나인 이달의 농부가 체험 담당, 치즈 언니라네요. 저희 목장의 젖소들이 갓 짠 신선한 우유로 만든 치즈 덩어리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스트링 치즈 모양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우유의 맛을 직접 알아보고 더 친해져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지금 뭘 이렇게 많이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치즈 먹고 있어요. 치즈요? 네. 아니, 뭘 싸드시고 계시던데 맛있으세요? 맛있습니다. 야채 안 먹는 친구도 치즈랑 같이 먹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많이 드시던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현장 체험 학습인데 지역 주변에 아이들 교육과정하고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여기로 오게 되었어요. 여기 와보니까요. 우선 이제 자연이잖아요. 도시에 있는 아이들. 그런데다가 수제로 자기들 다 손수 만들어서 해보는 체험이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치즈! 아버지가 시작하시기로는 1989년도에 시작하셨고요. 저는 201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학교를 관광경영학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농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농촌 관광 사업체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장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험은 언미소 건초주기. 건초주기 하러 갈 건데 같이 가는 거야? 네. 같이 가자, 이모랑 같이 가, 얘들아. 소에게 직접 건초를 먹이며 소와 친해지는 시간이랍니다. 소야, 소야, 얼른 소야, 많이 많이 먹고 맛있는 우유 더 주세요. 어때요? 소 먹이주니까? 소가 종이를 먹어가지고 아플까 걱정도 해봤죠. 그러네, 재밌었죠? 네, 완전요. 우리 친구는 어땠어요? 뿌듯했어요. 소의 밥을 챙겨줘서요. 소야, 우리를 이렇게 재밌는 체험을 하게 해줘서 고맙고 다음에도 또 놀러 올게. 그 소 때문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에 꼭 놀러 오고 싶어요. 또 소야 사랑해. 나도 I love you.
여러 군데 저희 가족들이 다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놓치는 것 없이 더 세심하게 손님들을 더 챙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뿌듯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 체험 농장을 시작하기 할 때는 정말로 도시 사람들이 이 시골에 냄새나는 시골에 와서 체험을 하러 올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편하게 또 쉬었다가 가시고 하는 걸 보면 뭐 제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뭐 행복하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청주 도시민들이 직접 들어와서 농촌으로 유입이 돼서 심신의 안정이나 정서의 순화 이런 목장에서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제공받고 거기서 조금 좋은 에너지가 발산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양한 여건들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건강한 소를 키우며 우유와 유제품을 만들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윤, 이승찬, 이달의 농부와 함께했습니다. 즐거운 나의 목장으로 놀러오세요. 다 같이 치즈! 청주에 아주 특별한 가족 목장이 있습니다. 매일 짜낸 우유로 다양한 유제품을 만들고 특별한 낙농 체험과 분위기 있는 카페까지 시민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안겨주는 신나는 농부를 응원합니다. 아, 목장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까요. 정말 네. 5월이 왔구나 싶습니다. 네, 오늘 아이들을 위한 소식들로 풍성했던 것 같은데 어린이날 행사 소식도 많죠. 네, 내일 모레 어린이날에 행사가 펼쳐지는 곳이 참 많은데요. 네. 순창 발효테마파크 1원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전통놀이 체험도 하고 스탬프 투어도 있고 발효왕국에서 보물찾기가 펼쳐진다고 하네요. 네, 소방안전체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두 마리 토끼 놀이와 교육 모두 잡으려는 분들은 순창 어린이날 행사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네. 차가 좀 막힐 수 있으니까 그렇죠. 대중교통 이용하시거나 임시주차장이 있는 곳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내일과 모레 군산 미성동 국제문화마을 앞뜰에서는요. 제18회 군산공당 보리축제가 열립니다. 초록물결의 보리뿐만 아니라요. 뭐 해바라기, 메밀로 아름다운 경관 자랑한다고 하니까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시집기, 그림 그리기 대회,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등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보리밭 사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당 보리축제도 꼭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